안녕하세요, 얌치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등포 샵에 와서 G40 드라이버를 시타도 하고 리뷰를 할 생각이에요. G40 드라이버, 며칠 전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다 하진 못하고 슬리브 변경 부분에 있어서만 2019년도 신상품 드라이버들과 함께 어떤 튜닝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G40 플러스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버바슨 선수가 이핑 G40 드라이버를 핑크색으로, 뭐늘 핑크색을 쓰시지만 핑크색을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좀 SNS에 조금 이슈가 됐고요. 이 드라이버를 바꾼 뒤로 비거리 1위 탈환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2위가 카메론 챔프인데 그분도 핑 G40 플러스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요. 1위, 2위 둘다 비거리에 어떤 드라이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드라이버예요. 이 블랙에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드라이버에 정말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 한번 하나씩 저랑 짚고 넘어가 볼게요. G40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을 한번 볼까요? 일단 G400과 다른 점은 튜닝 옵션이 기존에는 로프트 변경만 가능했다면 G4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나이 옵션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폴의 구질까지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총 8가지 튜닝 옵션을 가지고 탄생을 한 건데요. 일단 로프트를 보시면 여기에 슬리브가 있어요. 지난번 제가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로프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와 1.5도가 가능하고요. 여기 플랫이라고 써 있어요. 나이 변경까지 0도와 플러스 마이너스 1도까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보시면 구질 변경이 또 가능해요. 이 무게추를 가지고 내가 공을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드로우 쪽에 어떤 무게추를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페이드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 무게추 같은 경우는 지금 16g짜리예요. 16g짜리가 여기 장착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뭐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일단은 한국 쪽에서는 그거는 안 되고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이 안 되고 무게추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구매가 안 되는 제품으로 확인이 됐어요. 얘는 이제 어디 가셨어? 내가 아는 양반 없나? 없구나. 기존에 지금 쓰시는 드라이버가 어떤 드라이버 쓰세요? 킬러웨이 로그요. 로그요? 예, 로그.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그도 미국계 회사고 핑도 미국계 네. 회사예요.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비교를 했을 때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헤드 스피드는 똑같은 힘을 줬을 때 G410이 좀더 나은 것 같고요. 나은 것 같고, 묵직한 면은, 네, 410도 좋네요. 묵직한 면이 조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거 도수가 아니니까, 제가 써던 게 아니라서, 탄도는 조금 봐야 될것 같고. 일단. 타구감이나 소리 어떤 이런 건 어떠세요? 네, 타구음이 묵직해요. 기존에 400이었죠. 400. 400이었죠. 기존 거 400으로 스타트를 해봤는데, 기존 거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묵직함이. 샤프트 부분을 조금 가볍게 빠지고 거의 그립 쪽으로 8g을 좀 옮겼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드셨나요, 혹시? 그래서 좀 스윙이 좀 가벼웠던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헤드 스피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피드가 조금 빨리 나오신 거죠? 네. 네, 많이 제가, 나오신 거죠, 그죠? 수가? 네. 보통 한 2, 3마일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뭐 무거운 느낌은 많이 안 아니요, 드셨나요, 혹시? 가벼웠어요. 이쪽에서 헤드 무게감을 좀 많이 올리고 또 그립 쪽으로 좀 해서 헤드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게 샤프트 중량을 좀 많이 뺀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느낌을 전달됐다면 굉장히 잘 설계가 된 거네요. 중간 느낌이 없어요. 네, 그랬어요? 중간 그 느낌이 약간 그 보통 이게 중간 느낌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중간 느낌이 없이 그냥 헤드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만약에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어떻게 보면 방향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아까 치신 거 보니까 방향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다 센터로 갔어요. 예, 예. 이게 가벼우면 보통 날린다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으셨나요? 그렇죠. 그냥 그 스피드가 다 잡아주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중심에 잘 맞추면 스피드로 맞춰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헤드만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얘기로. 여러 가지 드라이브 언어도 많이 바꾸시고 네. 사용을 하시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핑지 410 플러스가 지금 출시가 이제 곧 4월 1일 날 한단 말이에요. 네. 아, 별 다섯 개 중에 개인적인 취향으로 별 몇 개를 주실 수 있나요? 솔직하게 해야 되죠. 네, 네, 솔직하게. 아, 다섯 개는 조금 그렇고요. 네. 4.5? 4.5? 어, 와, 4.5? 그래도 4.5. 굉장히 좋네요. 4.5? 아. 0.5는 사장님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저도 시타를 했고 고객님들도 시타를 했지만 일단은 G400에 비해 굉장히 타구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T9S의 포지드 페이스라고 표현하는 이 페이스로 인해서 어떤 굉장히 페이스 면도 얇아졌고요. 탄성과 어떤 타구감도 굉장히 맑아진 것 같아요. 그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크라운을 보시면 이 드래곤플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잠자리? 이 크라운 쪽에 있는 무게 자체를 이 주변으로 다 배분을 해서 전체적인 무게가 다 뒤쪽으로 해서 방향과 어떤 관용성을 어떤 극대화를 시키는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기존의 G400에 비해서 일단 소리도 맑고 귀걸이도 굉장히 많이 늘고 또 탄성도 좋고 타구감도 좋고 타구음도 좋고 정말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G400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 G410 플러스도 아 정말 기대가 되는 드라이버 중에 하나입니다. 핑의 또 하나의 특징 바로 이 샤프트라는 거. 핑 같은 경우는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2019년도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예요. 보시면 이 그립 쪽으로 갈수록 이 샤프트가 점점점 더 두꺼워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이 카운터 웨이트라고 해서 이 그립 쪽에 무게를 8g을 더 높였어요. 더 무게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립 쪽하고 또 헤드 무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전달과 관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볼 스피드와 어떤 관용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샤프트 자체에 굉장히 조금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조금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 410 드라이버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410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먼저 9도와 10.5도와 12도 로프트가 그렇게 나오고요. 헤드 cc는 455cc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샤프트 명칭 같은 경우는 기존의 G400 같은 경우는 레귤러, SR, S, TS 이렇게 구분이 됐다면 4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레귤러, SR, S, 엑스트라, X 샤프트까지 이렇게 표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샤프트 무게는 레귤러 기준으로 했을 땐 45g이고요. SR은 50g, S는 55g, 그러면 엑스트라는 60g. 이렇게 5단위로 그램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60g 샤프트보다 더 무거운 샤프트를 원할 경우 보통은 핀 같은 경우는 투어 샤프트를 사용하시거든요. 투어 17365RSX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S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대리점으로 출고하는 스펙이라면 레귤러와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커스텀으로 진행이 돼요. 핀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1일 대리점 출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스텀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요. 커스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3월 25일부터 주문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핀 같은 경우는 피팅 쪽에 굉장히 강한 어떤 브랜드라서 웬만한 샤프트는 다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핫한 텐세이 프로 오렌지 샤프트까지도 주문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핑의 텐세이 샤프트라든가 에볼루션, 투어 AD VR 샤프트, 지금 핫한 샤프트 꼭 피팅해서 어떤 커스텀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주문하시면 3월 25일부터 커스텀 주문이 들어가면 이게 보통은 핀 같은 경우는 2주가 걸려요. 커스텀 같은 경우는 2주가 걸리는데
지금 신상품에다가 또 시즌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주? 3주까지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어떤 인내를 가지고 커스텀은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핑 G410 드라이버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마음이 훅 오나요? 저는 오늘 시트하고 너무 마음을 뺏겼어요. 이 드라이버에 핑크색으로 색깔 좀 칠해주세요, 사장님. 지금까지 얌체몰이었습니다.